여러분의 최애 치킨은 무엇인가요? 저는 단연코 굽네 치킨의 고추 바사삭인데요.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맛이 별미라서 많은 분들이 최애 치킨으로 꼽곤합니다. 게다가 이 고추 바사삭을 순살로 먹는 게 진리인데요. 다른 치킨 브랜드와 달리 촉촉한 다리살로 순살 메뉴를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순살 메뉴를 주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달앱에 접속해서 지점을 바꿔서 보아도 이 순살 메뉴가 품절이 떠있는 게 다반사입니다. 일명 순살 품절 대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화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살 메뉴 품절을 경험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순살 치킨이 자주 품절되는 걸까요? 굽네 치킨 측에 물어봤습니다. 굽네 치킨 측에서는 계육 시세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작년부터 부분육 공급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는데요. 지난달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몇 달째 지속되는 조류 독감과 국제적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료 가격이 폭등하여 국내성 원료 공급률이 20에서 30%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순살 메뉴를 다른 부위로 대체할 계획은 없을까요? 현재로선 순살 메뉴를 닭다리살에서 다른 부위로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굽네 치킨 순살 메뉴가 닭다리살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위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굽네 치킨 관계자는 순살을 포함한 전 메뉴 공급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분육 공급이 정상화되어 최애 치킨을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3분 반 전 배달 완료. 다른 메뉴를 주문하고 싶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세요.